부케이야 컴온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일요일 아침인데요 2월 23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다음 주 업종 대표주들 흐름 한번 전략 제시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시장이 상당히 좀 크게 흔들렸습니다 다우존스 0.78% 하락 나스닥 1.79% 하락 반도체 지수는 2.99% 하락했고요 독일도 0.62% 하락으로 상당히 큰 폭으로 흔들림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야간 선물 옵션 시장 지금 제가 열지 않았습니다만 0.6%로 제법 추가 하락 크게 했고요 자 이러한 부분들은 크게 지금 다른 뉴스가 전해지는 것은 없고요 코로나 19 사태 너무 간과하는 거 아닌가 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던 부분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대구 뭐 청도 할 것 없이 과천 등등등등 전방위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망자도 한 3명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우리나라 시장에 한 번 더 데미지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최초의 여기 부위죠 그죠? 우한폐렴 코로나19 자 그 상황을 잘 모면하는 듯 했으나 다시 한 번 더 재부각되면서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의외의 상황은 중국이 잘 버텨주고 있다 이겁니다. 버티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시행할 수 있을 만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죠? 중국이 건재하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도 지금 단행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그죠?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 하면서 유동성을 풀어버리니까 중국이 지금 휴장 그죠? 춘절 휴장 춘절이죠. 죄송합니다. 휴장 기간 동안에 전 세계가 흔들렸는데 그 부분을 오히려 다 만회하면서 추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나라들이 더 흔들리고 있다. 그런 부분 중에 하나는 급격한 강달러 기조도 있다. 환율이 지금 1209원까지 올라왔거든요. 급격한 강달러 기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로화도 보시면 그죠? 이 반대로 보시면 돼요. 달러가 하락했으니까 강달러죠. 유로화는 거꾸로 보시면 상당히 환율이 많이 폭등했고요. 이러한 상황은 엔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폭등하고 있는 이런 상황. 중국의 위안화도 7.03 위안으로 7위안을 잘 안 넘던 부분 이제 7위안도 넘어가면서 고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전일 우리나라 시장 보시면 1.49% 코스피 하락 코스닥 2%대 하락하면서 20일을 지지 못하고 코스피는 60일 지지하지 못하고 밀리고 코스닥은 20일과 240일 다 무너뜨리는 큰 폭의 하락이 나왔어요. 외국인이 1200원 인근의 환율에서는 매수세에 들어온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은 됐는데 기관이 대규모 매도세에 코스피 5350억 매도 코스닥은 700억 매도 그죠?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 다 쌍끌이 매도하면서 900억 매도를 하니 버틸 수가 없으면서 버틸 수가 없겠죠. 밀려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시장 야간 선물옵션 시장에서 0.6% 하락 마감했으니 추가 하락 출발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코스피 120일, 240일 권역인 2120 권역까지 충분히 하락 염두에 두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바라건대 이전의 상황처럼 갭 하락했다 하더라도 전인도 그랬거든요. 갭 하락 이후에 잘 끌어 땡기다가 그냥 확 무너졌습니다. 그죠? 여기가 양봉이 시현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다 했는데 막판에 밀려버렸고요.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하는 듯 하다가 그대로 밀려버렸는데 이러한
양봉이 시연돼야 된다. 밑으로 밀려서 시작한다더라도 누군가가 지지하려는 세력들, 자 기관 외국인이 좀 들어와 줘야 되는데 과연 외국인이 이틀 정도 코스피 매수 들어왔는데 아 추가적으로 계속 아 여기 부위는 좀 저점 부위다 생각해서 매수가 들어올 것인지 아니면 덩달아 기관 외국인이 같이 매도하면서 더 추가로 하락할 것인지는 좀 챙겨봐야 되겠다. 잘 지켜봐야 되겠다. 자 바라건대 앞전 상황처럼 양봉 시연하면서 강력한 지지의 상황을 좀 보여주면 좋겠다. 그렇게 기원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61인근까지 밀릴 수 있겠으나 660이죠. 마찬가지로 강하게 끌어당기는 저러한 상황들이 반드시 좀 수반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포트폴리오 그리고 업종 대표주들 한번 챙겨 볼 텐데요. 자 셀트리온 최근에 보시면 기관 외국인 매수세가 제법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큰 자금을 운영하는 기관 외국인의 포트폴리오 상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강하게 올랐고 그 부분을 좀 차익 실현하고 바이오 쪽은 셀트리온 쪽으로 조금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아직까지 그 의견 변함 없어요. 자 여기 240일권역인 177,000원권 잘 회복하는 듯 했으나 다시 좀 밀려버렸습니다. 시장이 안 좋으니까 어쩔 도리가 없죠. 하지만 밑에 17만원권까지는 밀릴 수 있겠습니다만 지지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추가로 17만원 밑으로만 깨지 않는다면 시장이 조금 조정 받을 때 같이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겠으나 이번 주 주초 한 화요일 정도에서는 반등도 한번 기대해 보겠다 그런 의견을 저번주에 드렸는데요. 근거로는요 여기 보시면 11일 정도 상승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12일 정도 상승 이후에 조정을 한 6일 정도 이렇게 받았고 절반 정도의 기간이죠. 그리고 다시 상승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지금 한 4일 정도 조정 받았죠. 그렇다면 월요일 5일 화요일 6일 정도의 상황에서 양봉을 잘 시연해 준다면 추가 상승 가능한 기간 조정과 적당한 가격 조정도 수반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크게 밀리지 않으면 좋겠다. 그럼 피보나치로 지금 현재 기간 조정에 대해서 설명했으니까 가격 조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자면요. 여기 저점 16만원과 여기 고점 187,000원의 이 폭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마무리하면 좋냐 라고 말씀드렸을 때 여기 178,000원권인 그죠? 38.2% 지점에서 멈추면 좋았겠으나 그죠? 여차하면 밀릴 수 있는 상황이고 50% 정도에서 반등해 좀 그래도 괜찮거든요. 173,000원 마지노선인 17만원권은 618 지점으로 이 상승폭에 피보나치로 가격 조정을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과 맥락이 일치하죠. 여기 이평선 부위는 지지할 것이고 피보나치로 봐도 그렇게 지지권역이네. 자 마지노선을 여기 이평선 무너뜨리지 않는 17만 정도까지만 조정을 받고 마무리된다면 추가 상승 한번 가능한데 50% 밑으로 무너지면 저항을 더 심하게 받겠죠. 자 여점 밀릴 때 강하게 밀리지 않고 적당히 아래윗골이 달면서 적당히 물량 소화 내지는 조정을 마무리한다면 추가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리는 기간 조정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은 동기간 법칙이고요. 가격 조정에 대해서는 피보나치의 설명을 드렸으니까 주식 기초 강의 폴더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들 한번 어떻게 들어가는지 잘 모르신 분도 있으니까 한번 설명해 드리자면요. 여기 닥터K 여러분들 다 검색해서 들어와 왔을 테고 아니면 지나가다 보셨다면 닥터K라고 검색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메인 화면이 나온다면 재생 목록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삼성전자 기술적 분석 오늘 한 거 있고, 그죠? 주식 기초 강의 여기 안에 들어가시면 220회 넘어가는데요. 주식에 대한 거의 기본적인 사항 여기 다 들어가 있다. 28회에 가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피보나치 있으니까 찾아서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니 플레이 딱 해놓으면 모두 재생 플레이하면 1회부터 쭉쭉쭉쭉 넘어갑니다. 드라마 보듯이 한번 쭉 훑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초반에는 10분 분량으로 보실만 하거든요. 자, 맨 처음 보시기로는 닥터케이 주식 생초 탈출 팁, 여기 요점 정리에 가까우니까 이거 먼저 한번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셀티룸 기술적 분석. 자, 주말간에 공부를 거의 안 하셨던데 좀 질리셨습니까? 주식시장 너무 하락 크고 하니까, 그죠? 자, 그럼 주말에 토요일까지 좀 쉬셨다면 오늘은 한번, 그죠? 공부도 한번 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셀트리온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삼성전자는 좀 전에 방송 올려드렸죠. 20일을 잘 지지해야 되는데 무너뜨렸으니까 20일권 역인 6만원권은 좀 저항의 역할을 할 것이고, 밀린다 하더라도 여기 60일 인근인 이평선 지지되는 여기 권역, 볼린저 밴드 하단도 지지의 역할을 하고 볼린저 밴드 상단은 저항의 역할을 하거든요. 57,000원권 정도에서는 반등 나올 수 있으니 만약에 아직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한 57,000원권 오면 오히려 매수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삼성전자의 흐름이다. 단기간은 박스권 이룰 가능성 좀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 잘 버텨주다가 시장이 확 무너지니까 같이 무너졌습니다. 자, 어저께 그죠? 전전일이죠. 강세 보이던 셀리버리 기술 이전 계약 계속 타진되고 있다 이런 소식 나오면서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했었는데, 그죠? 크게 무너집니다. 9% 무너지고 있고, HLB도 주가 흐름 별로다 그랬습니다. 자, 셀트리온 삼행제가 괜찮다 했는데 우리 객관적으로 한번 봅시다. HLB가 그동안 더 잘 갔는지, 아니면 셀트리온 삼행제가 그래도 더 잘 갔는지, 셀트리온 헬스케어 여기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그죠? 셀트리온 제약도 아직까지 희망을 버리긴 그래요. 밀릴 수 있습니다만, 그죠? 자, 셀트리온 삼행제 집중하자라는 바이오 섹터에 대한 의견도 뭐 틀리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알테오젠이 상당히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올선 이탈하는 음봉이 나온다면 차익 실현 반드시 좀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셀리버리도 강세 많이 무너뜨리는 음봉이 떨어졌으니까 전일은 차익 실현 잘 했었어야 되겠죠. 휴젤은 지지부진하게 바뀌고 있고, HLB도 이평선 위에 60일을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오늘 지지와 저항 아까 공부했지 않습니까? 60일에 저항 받으면서 못 넘어가고 무너지고 이제 20일, 5일 다 무너졌어요. 그죠? 추가로 하락한다면 84,000원권까지도 열려 있습니다. 자, 헬릭 스미스 관심 가지지 말자 그랬고 추가 하락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점 한가 맞은 부분, 이런 부분 약물 혼용으로 인해서, 그죠? 임상 실패 이런 부분들, 그리고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서 그냥 하락합니다. 관심 가지지 말고 하지 말자. 관심 가지지 말라고. 여기서부터 9만원인 것부터 말씀드렸습니다. 30% 세이브 됐네. 요 희망.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죠? 30% 세이브 시켜드린 거예요. 여기 안 들어가가 30% 안 깨지는 그런 상황 되는 거 아닙니까? 신라젠 관심 가지지 말자 그랬습니다. 팩사백 해결된 게 없어요. 그죠? 자, 메지원도 강세 무너집니다. 메지원도 강세 무너지고요. HLB, 그 다음에 HLB 생명과 형이 뭐 빠지는데 뭐 장사 있겠습니까? 같이 무너집니다. 아프타바이오도 60일이 무너뜨리면서 반등해도 어떻게 된다? 넥라인이거든요. 20일과 60일에 저항받으면서 튕겨 내려오죠. 자, 여기 지지를 했다면 여기 지지를 해야 되는데 무너지면 무슨 역할로 바뀐다 했다? 저항의 역할로 바뀐다. 그죠? 저항의 역할.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 지지와 저항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닥터케이 주식 5개명이 지지해서 사고 저항해서 팔고 수익은 잘 챙기고 손절은 미련 없이 시장 판단과 수급이 우선이 됐는데,
지지가 이렇게 무너지고 나면요, 못 넘어가요. 가면 튕겨내려와. 여기 가면 또 튕겨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돌려낸 이런 지점 지지에서 사서, 이렇게 월선 무너지는 이런 시그널, 매도 시그널 나오면 매도 잘 하고, 이렇게 이평선들 다 무너뜨리면, 특히 20일, 60일 무너뜨리고 나면 거의 추세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거 좋아합니까? 이렇게 쭉 바닥 그리고 있으면, 이게 강세가 무너지고 그냥 끝장난 종목인데, 이거 저점에서 끝내주게 올라가는 거, 그것만 자꾸 허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다. 밑으로 땅굴 파고 더 빠질 가능성 높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G트리비한테도 똑같지 않습니까? 60일 여기 지지권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죠? 지지했었어야 돼요. 무너지죠. 여기 돌파해도 20일간 튕겨내려오죠. 다시 반등 시도 나왔으나 60일간 또 무너지고 못 넘어가요. 20일, 60일 이제 하락 전환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하락 그럽니까? 그죠? 그런 이야기 안 했어요. 강세 무너졌다 했습니다. 자, 박스권은 이룰지 몰라도 한 번 더 퉁 하고 깨진다면 이제 완전 하락 추세 전환 좋지 않습니다. 별로예요. 자, 3천당 제약. 와우, 잘 가더라고요. 한번 넣어봤고요. 꼭대기 인근이니까 따라가면 안 돼요. 자, 바이오 섹터가 크게 좋지 못합니다. 그죠? 강세 이루던 종목들, 학회라든지, 그죠? JP 모건 헬스케어 있었고, 2월 달에는 뭐 아마케, 그 다음에 그죠? 뇌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학회들 일정 계속 있다. 자, 적어놓은 게 하나 있는데요. 2월 20일에는 미국에서 아마케, 그죠? 3월에는 치매 관련해서. 자, 이러한 일정에 맞춰서 그 이슈가 지나가면 뭐 하락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뭐 뉴스에서 이야기를 합디다만, 막 그것도 인정할 만해요. 그것도 인정할 만한데, 닥터K는 그러한 부분보다 추세의 흐름을 보면요, 세부적인 그 기업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기 힘듭니다. 내지는 뉴스라든지 정보 잘 알기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이때까지 살아남았느냐? 어떻게 살아남았느냐? 이렇게 상승 추세 중에 있는 종목이 상승 추세 계속 유지되는 거 보면 양호하니까 가지고 있다면 계속 홀딩 내지는 사고 팔고가 가능한데, 그리고 기관 외국인, 여기 좌측 하단에 기관 외국인이 매수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보면 그것이 가늠이 되는데, 상승 추세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접근을 안 합니다. 아, 다 됐다. 뭐 아마케 그게 뭐 끝나고, JP 모건 헬스케어 그게 끝나고, 뭐 그거 둘째 차치하고요. 차치하고 추세가 무너지면 안 해요. 그죠? 그럼 반대급부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그런 학회가 있는데 추세가 무너지면 할 거냐 이겁니다. 저는 우선순위를 추세에 더 두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뉴스는 그냥 귀등으로 그냥 흘려 듣습니다. 아, 그런가 보다. 그죠? 자, 셀트리온 삼행제도 뭐 여러 가지 이유 있습니다만, 최근에 추세가 셀트리온 삼행제가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죠? 그죠? 그래서 셀트리온 삼행제에 집중하자 말씀드렸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월선 이탈한 여기 음봉 떨어지면 차익 실현해 나가야 된다 말씀드렸고, 그것도 틀리지 않죠. 밑으로 20일까지 더 열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추세,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을 추세 상승 초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상승 초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죠? 꼭대기에서 또 따라가는 우를 범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다. 지금 현재는 셀트리온도 적당히 잘 버티고 있으니까 셀트리온 아직까지 괜찮다. 셀트리온 제약도 아까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매수 의견 자꾸 드렸던 이유도 모든 이평선 다 돌려내는 하락추세 이제 돌려내는 상승 초입이기 때문에 들어간 부분이고, 밑으로 추가로 강하게만 밀리지 않는다면, 반등만 좀 강하게 나온다면 셀트리온 제약도 크게 나쁘지 않다. 다시 한번 더 자주 말씀드린 종목이니까 한번 더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아마 차익 실현 물량 좀 넣을 것 같고요. 유한양행은 상승 전환 시도 넣어다 그냥 힘없이 무너집니다. 과신 가지지 마시고요. 한미약품 그대로 꼬꾸라집니다. 별로입니다. 대형제약 마찬가지에 못 넘어갑니다. 보령제약 별로라 했습니다. 종근당 박스권 정도는 유지하네요. 박스권 하단이니까 무너뜨리면 강세 무너진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종근당 바이오 강하게 올라갔던 종목이니까 일단 스무스하게 조정받고 있네요. 20일 인근인
3만 2천원권 정도까지는 조정받을 수 있어 보이고 여기 20을 이탈하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자, 여러분들 방송 내용 괜찮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자, 바이오 핫세븐 최근에 방송 안 했으니까 한번 같이 한번 챙겨봤고요.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면 종목 상담 가능하니까 한번 올려보시고요. 가볍게 여기 관심 종목군에 있는 종목들 한번 챙겨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시장 상황 한번 업종별로 한번 챙겨보자면요. 시장이 흔들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필두란 IT 전기전자 흔들렸고 비교적 골고루 다 빠졌어요. 그죠? 농심, 오리온 이런 부분 조금 상승했었고 농심은 아무래도 짜파구리가 상당히 영향이 있는 모양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냥 공짜로 광고 때려주는 거 아닙니까? 광고비가 상당하거든요. 원래 TV 방송 30초에 막 엄청난 가격 주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전 세계에서 지금 난리가 나서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상당히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중국 화장품 계통 고가 브랜드 위주 내지는 면세점 관련은 하락이고 여기 비교적 저가 브랜드 내지는 여기 코스닥 쪽에 있는 화장품 쪽은 전혀 강세 그래도 보이는 상황이었고 공기청정 미세먼지 이쪽이 아무래도 집 밖을 안 나간다 그러니까 이쪽도 조금 이슈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마스크도 어디 있을 텐데 마스크는 상당히 왔다 갔다 하는 거 봤어요 어저께. 자, 그리고 소부장 쪽에 조금 강세, 나머지는 다 골고루 지금 약세인데 2차전지가 그죠? 2차전지가 전에 좀 강세를 시연하던 부분 많이 낙폭을 가져오면서 조정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복되네. 그죠? 나중에 챙겨보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죄송합니다. 아침이라서 목이 되게 안 좋네요. 지금 현재 상당히 추가로 하락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차전지 이런 부분에 고점부에서 조금 하루 이틀 밀린다 해서 강하게 들어가면 안된다. 조정을 충분히 받을 때까지 좀 기다려라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카카오 계속 지속적으로 강세 보이고 있고 카카오는 자회사 코인 비트코인 자회사 그라운드 X가 카카오톡 안에서 코인 거래 가능하다 아마 상반기 내에 출시한다 그런 이야기 때문에 또 강세 추가 강세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하이닉스도 20일 인근에서 반등세는 보이고 있습니다만 20일을 만약 무너뜨린다면 60일까지 하락은 불가피해 보인다. 자, LG와 잘 버티고 있습니다만 지금 따라가는 것은 부담돼요. 충분히 조정 좀 받을 때까지 기다리셔야 된다. 자, 현대차도 지금 상당히 강세 보이면서 반등 나왔으나 지금 살 수 있는 권역까지 왔습니다만 조금 주저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말씀드리고 있어요. 중국에 그죠? 공장도 있고 부품난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조업이 중단되고 이런 상황들이 1, 4분기에 아마
그죠? 매출이 좋게 나올리는 마모하기 때문에 중장기로 한 1년, 2년 가져가는 가격대에서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적립하듯이, 적립식 펀드 내가 들듯이 적금 대신에 드는 상황인다면, 이다면 별 무리 없는 중장기 권역인데, 그냥 단기성으로 들어가기에는 아직까지 시장 좀 더 안정된 거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셀트맨 헬스케어 말씀드렸고. 자, KH바텍 관심권에 있는 종목입니다. 21권역 정도로 밀려준다면 삼성 갤럭시, G, 플립, 그리고 이런 부분에 힌지 들어가기 때문에 KH바텍 관심 가져봐야 될 부분이고, MC넥스도 그죠? 카메라 모듈, 그죠? 전장, 전기, 자동차의 전기장치 말씀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업체니까 조금 조정받는다면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권역까지 오고 있습니다. 세경 하이텍 그리고 네이버 다 조정받으면 관심 있어요. 상단에 있는 종목들은 조정받으면 한 번씩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단 위에 있습니다. NC소프트 상당히 강세 보이고 좀처럼 내려오고 있잖아요. NC소프트는 62만 5천 정도까지 한번 밀려준다면 리바운드 한번 노려볼 수 있는데 좁잡고 고점 부위니까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고요. 중국에서 애플이 생산 차질 불가피하다라는 소식 때문에 애플향 카메라 모듈 많이 생산하고 있는 LG 노텍도 조금 처지는 모습을 보입니다만 한 번에 죽지 않죠. 이렇게 가다가 밀리고 자꾸 못 넘어가고 깰 때 그때 추세 무너진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일단 지지하네요. 61인건 14만 2천원 상당한 지지하려는 역할. 여기 앞전에도 뭐다? 전저점 부위는 뭐다? 지지하려는 역할을 한다. 여기 부위 가니까 지지. 그죠? 여기 이탈되기 전까지는 관심 가져볼 필요 있습니다. 상단 여기 전고점 뭐다? 저항. 자꾸 가니까 못 넘어가네. 못 넘어가네. 뭐? 저항. 단기 박스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하. 쭈니. 그죠? 단기 박스권이다. 지지와 저항. 상당히 중요해요. 삼성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려오면, 그죠? 지지권. 전고점 돌파된 부위니까, 양봉으로, 장대 양봉으로 뛰어넘었으니까, 무슨 역할? 여기는 무슨 역할이지? 여기, 저항 역할 하던 것, 장대 양봉으로 뛰어넘었으니까, 일로 오면 뭐? 지지의 역할 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 눌림목 주면 관심 가져볼 필요 있다. 핵심 주도주 군으로 여기만 들어가도 돼요. 딱 기다렸다가. 딴 거 잡주할 필요 없습니다. 불안해요, 오히려. 포스코 케미칼은 2차 전지 중에서 가장 세게 밀리네요. 그럼 다음에 이거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만약에 들어간다면, no.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가장 흔들림 심하죠? 그죠? 자, LG화학 위에 잘 버티고 있어. 삼성 SDI 잘 버티고 있는데, 얘는 세게 밀려. 얘가 최고 약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마컨덴서도 위에서 잘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하이트진로. 닥터케이를 좀 짜증나게 만들었던, 그죠? 한 4%에서 끊고 나니까 부웅 날아갔습니다. 자, 지지권에서는 잘 밀리지 않는다. 여기 이평선에 저항을 강하게 뚫었고 지지를 자꾸 하니까 홀딩하다가 한번 튀어 오르니까 시장이 안 좋아서 적당히 끊고 나왔는데, 그죠? 후회는 없어요. 여기서 끊었거든. 여기서 시장 막 흔들리고 여기서 끊었어. 여기서 미리 후루룩 빠지는데 뭐 시장 개판인데 너 이제 뭐 패스해야죠. 근데 부릉 올라갔습니다. 이건 특이한 케이스예요. 그죠? 그러나 60일에 지지권이 있기 때문에 손실 볼 확률보다 수익 난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수익이 났습니다. 단기 박스권 이룰 가능성은 없습니다. 자, LG 플러스도 외국인이 계속 사들어오고 있고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전이 좀 무너졌습니다만 여기 오면 14,000권 오면 관심이 좀 있는데 순번에서 많이 떨어집니다. 위에가 더 핵심이기 때문에 또 뭔가 좋은 소식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죠? 지켜볼 필요 있고요. 그래서 순번이 좀 밀려요. 자, 풀무원도 괜찮다 그랬고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그죠? 자, 에코프로 BM 이런 부분 종목들 따라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뉴스에서 계속 나오고 하거든요. 덜그덕 샀다 하면 사자마자 6% 무너지고 푹 까지면 상당폭 손실 나요.
93,000원에서 여기 얼마입니까? 75,000원이지. 2만원 빠지죠? 20% 넘게 빠져요. 며칠 만에. 꼭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닙니다만, 많이 오른 것만큼 위험한 것도 없어요. 여기서 사야 됩니다. 여기서. 그죠? 여기서 사야 돼요. 근데 여기 꼭다리에 산 사람 있으니까 거래됐을 거 아닙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글쎄. 아이고, 미치겠다. 그죠? 트로트가 갑자기 나오네. 그죠? 안 됩니다. 그죠? 서진 시스템도 좀 돌아서는 모습 보이고요. YN텍. 그죠? 추세 우상향 지속하고 있으나 자꾸 고점 부위에서 흔들흔들흔들 한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무너지도 무너진다고요. 이렇게 무너지도 무너진다고요. 뭐처럼? LG이노텍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요. 만약에 무너질 때는. 자꾸 여기를 흔들흔들 하지 않습니까? 강하게 반등해야 돼요. 그러지 못하고 무너지면 이건 프린트 스크린. 아, 일요일 아침부터 열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 자꾸 못 넘어가고 이렇게 되면 이평선 이렇게 무너지고 이렇게 무너지고 오일선 더 급격하게 무너지면서 이제 막 이렇게 되면서 하락 추세로 이렇게 바뀐다고요. 그 이전까지는 아직까지 박스권입니다. 박스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죠? 그렇게 보일 가능성 높은 게 LG 이노텍 비슷한 모양이잖아. 그죠? 여기서 강하게 반등해야 돼요. 순번에 좀 떨어집니다. 순번에서 쳐져요. 많이 밑에 있지 않습니까? 흔들흔들 자꾸 하고 있거든. 그죠? 자, HFR. 이것도 2차전지에서 최근에 상당히 강세 보이고 있는데, 그죠? 2차전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5G입니다. 그죠? 조심해야 돼요. 자, 5G 장비, 와이파이 등 유무선 계통으로 상당히 강세 보이는 업종이고, 종목이고, 최근에 미국의 통신사 3242, T모바일, 그리고 스프린트가 합병 승인을 받으면서 조건이 미국의 5G망 전국에 다 깔아라 이런 한 조건을 달고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5G 종목들 KMW 우리 가지고 있습니다만 적당히 잘 시간 보내고 난 다음에 5G 소외 받기보다는 충분히 작년 하반기 하락했던 부분 만에 해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홍님 오셨고 토끼님 오셨네. 다음주 초 인버스 단기 진입 뭐 해도 나쁘진 않으나 어저께 정도에 이틀 전에 했었어야 되겠죠. 그죠? 월요일날 쳐질 거 뻔하거든요. 추가로 더 쳐져야 수익인데 하루 이틀 뭐 하다가 강하게 반등해버리면 여기처럼 하면 인버스 손실날 상 높아요. 가능성 20일 무너뜨리려고 하는 여기가 인버스 매수 구간입니다. 좀 하루 좀 늦었어요. 그죠? 그렇다면 두 가지 전략 드리겠습니다. 홍님은 홍님 코스피 인버스보다는 코스닥 인버스를 관심 가져요. 그죠? 코스닥이 여기가 저항이 더 심한 권역이거든요. 반등 넣다가 밀리려고 하면 그때는 인버스 한번 노려볼 수 있는데 인버스 그죠? 일부만 살짝 그죠? 살짝 들어가고 코스피는 반등 넣으면 20일 인근 여기서 휘청휘청 할 수 있는데 인버스 수익 나면 몇 프로 나겠습니까? 막 3%? 4%? 그죠? 그러면 인버스로 큰 수익 내기보다는 양대 시장 다 첫 번째는 코스닥 먼저 관심 가지시고 20일 깼으니까 20일 인근 올라오면 해진 개념으로 중장기 많이 들고 있잖아요. 해진 개념으로 일부 인버스 투입 가능. 그죠? 인버스 수익 많이 내기보다는 해진 개념으로 내가 중장기 많이 들고 있는 직장인이니까 더 추가로 빠져버리면 좀 그러니까 인버스 해진 개념으로 20일 인근 반등 나올 때 들어가는 건 무리 없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격적으로 하는 타이밍은 좀 늦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홍님 같은 경우에는 인버스를 5% 이상 무조건 가지 있어야 돼요. 금액이 뭐 수억 아닙니까? 그러면 인버스를 갖고 있다는 것은 선물 매도 포지션 갖고 있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죠? ETF니까. 그죠? 주식 하락 방향에 거는 거 아닙니까? 그죠? 주가 금액이 크기 때문에 흔들흔들 할 때 하방에 대한 해칭이 좀 돼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죠? 크게 강조는 안 했습니다만 왜 강조 안 했다?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신나게 플러스 빡빡빡 나고 있으니까 크게 강조는 안 했고. 그죠? 예전에 그죠? 인버스 들어가서 여기서 장렬하게 최후를 맞이할 때처럼 내가 인버스 좀 가지고 있고 시장 올라갈 때는 인버스는 빠지겠습니다만 만약에 처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한 해칭 개념으로 들어갔고 주포인 주식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인버스 좀 깨지는 거는 0인 그게 진정한 해칭이거든요. 그 정도 한번 관심 가져보십시오. 자, 토끼님한테 인사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며칠째 상당히 변동성이 심하거든요. 자, 요거 맞아 챙겨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덕산 네오룩스 강해 갑니다. 눌려줘야 돼요. 자, 다 나와. 그죠? 이름 잘 아는, 그죠? 컴퓨터, 이름 쪽, 그죠? 인터넷, 쇼핑, 가능한 다나와. 근데 좀 시원찮네. 야, 이거 인터넷 결제 부위를 잡아 넣어야 되는데, 그냥 손만 빨고 있습니다. 못 사 넣어요, 저는. 왜? 여기 이런 데가 매수 포인트인데, 붕 올라가는 거 이런 거 못 사 넣습니다. 지켜봅니다. 그죠? 참 잘 가네. 자, 나머지 그만. 대표선수 맞아요. 대표선수 맞습니다. 닥터K의 아바타를 할 수 있다. 대표선수들은 다 아바타까지는 왔었어요. 참 신기하죠? 왜? 아주 하루에 많은 시간 채팅으로 하는 걸 말로 대화했다고 치면 가족들보다 훨씬 많은 시간 동안 1년 이상 같이 해오기 때문에 이심전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같이 일치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고 또 그렇게 공부를 했으니까 닥터K가 생각하는 포인트에서 같이 말 안 해도 같이 먼저 들어와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죠. 자, 묵묵하게 잘 해주고 있는 우리 대표 선수한테는 제가 박수를 한번 쳐주고 싶고 희망이도 뭐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 자, 다른 분들도 시장이 막 흔들리니까 어저께는 공부를 좀 안 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더 추스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송 한번 끊고 조금 더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서로 나눠보도록 하죠. 자, 오늘 업종 대표주군들 한번 챙겨봤습니다. 자, 월요일날 하락은 불가피한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락했던 부분을 양봉으로 끌어당기는 시도가 반드시 좀 나와줘야 된다. 중국은 의외로 강세 보이면서 잘 가고 있는데 미국이나 유럽이 특히 미국이 너무 강세를 보이면서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코로나19에 대한 우려 한 번 더 재조명되면서 부각되면서 시장 한번 흔들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있죠. 닥터K 방송 많이 도움됐다 생각하시면 자발적 후원 가능하니까요 슈퍼챗 한번 고려해 주시고요 광고 나올 때 건너뛰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광고 좀 봐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삼성전자 오늘 기술적 분석도 올려놨고요. 주식 기초 강의 폴더 220회 넘어가는 거 한번 올려놓아 볼 테니까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전 닥터K였습니다. 내일 아침 8시 50분에 찾아뵙죠. 바이바이. I'm Dr.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